안녕하세요. S부동산 인선미 소장입니다. 오늘은 진산면에 있는 모텔 부지 허가가 된 토지 보여드리러 왔는데요. 뒤편으로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랄게요. 네. 우선은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고 해당 토지 면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대전 방향이고요. 지금 보시는 방향은 태고사 방향입니다. 현재 대로변 접해 있어서 현 토지 부분 진입로부터 해당 진산면 소재에 되어 있는 무인텔 허가 되어져 있는 전체적인 토지 면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목으로는 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차량 통행이 계속해서 있어서 진입로처럼 도로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현 라인으로 쭉 올라가서 걸어서 약 한 100m 정도 위에 약 1500평 정도 대지 면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영상으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약 1900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의 무인텔 허가된 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총 3필지죠? 네, 총 3필지인데 네.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이네요. 위험해요. 잘 다녀오세요. 네.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토지 물건은 저희 대전 예스부동산에 전화 상담 주시면 소재 지번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오셔서 보시기 전에 영상으로 최대한 주변 모습 영상으로 담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살펴보시고 현 매물이 현장에 와서 보셔도 괜찮겠다 싶으면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1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 차가 주차가 되어 있고 대로변에서 약 한 7-80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 라인으로 보여지는 토지 면적까지 총 3필지 오늘의 진산면 무인텔 허가 되어져 있는 전체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직 한참 올라가 봐야 됩니다. 중간 정도 지금 도로 진입해서 올라온 것 같고요. 우선은 지면에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면 송전탑이나 주변 축사 부분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정말 산속 깊이 무인텔 부지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지금 자라져 있는데 그 앞에 지금 부지가 있거든요. 좀 더 올라가 봐야 됩니다. 현재는 비포장으로 자갈로만 진입로가 되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대로변 진입로가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네, 지금 바닥 면적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앞으로 한 20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살펴보실 토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로변에서는 약 150m 정도는 걸어 올라온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네, 다 올라왔네요. 네, 우선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쪽에 나무들이 많이 웅성하게 자라져 있는데 현 기준으로 이쪽 한 필지와 또 다른 한 필지, 현재 바닥 면적으로는 총 두 필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요 면적이 약 1500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산군 진산면 무인텔 허가가 승인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저희 대전 예스부동산 상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체 세 필지의 총 매매 거래 금액은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현 건축주 입장에서 지금 매매를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상담 주시면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대전 예스부동산 상담 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집안만 지금 토목이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무인텔 허가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토지 부분 무인텔 허가가 나와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으로도 올려보면 주변에 뭐 송전탑이나 뭐 유해시설, 가축, 축사는 전혀 보일 수는 없는 위치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둘러보고 영상 마무리하고 다시 인 소장님이 계신 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대로변 위치가 보여지고 있고요. 위쪽으로 나무에 또 가려서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약 한 7, 80m 정도 걸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